이번 시즌 테마는 밸런서라는 타이틀로 준비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양분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저는 그러니까 중간자 입장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 있는 상품 구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온라인에서 주 고객층이 10대, 20대를 겨냥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워크웨어, 스트릿적인 무드가 가미가 된 스웨트셔츠나 팬츠 그런 상품들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오면서 좀 더 이제 나이대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이 곁들여질 수 있는 이제 아우터 위주로 접근을 했는데 박모라는 이제 소재를 대거 쓰면서 코트류가 되게 어우러지게 저희가 상품 구성을 했던 거예요. 일단 젊은 층은 소재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의 코튼 폴리, 화성, 교직물 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있고 좀 고급화를 지향하다 보니까 울캣이나 울 가공물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울 헤링본 조직 또는 베네시안 조직, 울 평지, 홈스펀 그런 계열들이 많고요. 울 압축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손 탈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옷 위주로 했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스타일링을 연출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원색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면 이번 시즌 FW는 톤 다운되고 좀 모던한 무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톤온톤 무드로 전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는 이게 과도한 꾸밈이 없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컬렉션에서 보여줬던 그 룩 자체만으로도 일상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대로 반영해서 판매를 중심적으로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그냥 모습이 그냥 저희 브랜드의 철학인 것 같아요.